네, 안녕하세요. 세티즌 리뷰어 강영도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찾아뵙냐 하면, 네, 바로 아, 요즘에 이 티머니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택시, 뭐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물건까지 살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로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휴대폰에서도 티머니 서비스가 이제 유심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희 세트틴에서 다시 한번 과연 어떻게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충전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밖에 나와봤는데요. 요즘에는 티머니 충전은 지하철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지하철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무인으로 충전하는 무인 충전기가 있어서 그거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티머니 충전을 접속을 해서 이렇게 RFID로 진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올려놓는 곳에 이렇게 살짝 올려만 놔주면 네,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충전한 금액을 선택을 하고요. 네, 그럼 넣겠습니다. 네, 지금 만 원이 들어갔고요. 확인을 누르면 네, 간단하게 충전이 됩니다. 네, 영수증으로 출력해서 네. 네, 이렇게 영수증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네, 지금 이걸 뽑아서 이제는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총 15,000원이 충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 가능자는 걸 보면 이렇게 15,000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온라인 충전하기를 누르면 뭐 여러 가지 계좌 이체나 뭐 이렇게 온라인 충전을 누르면 뭐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이벤트 충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 서비스고요. 곧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텔레뱅킹, 티마일리지, 재충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간단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지하철에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찍힐지 써보질 않아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900원. 지하철비가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저희가 오리에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오리에서 쭉 이렇게 타고 가서 선릉까지 가서 선릉에서 내려서 뭐 음료수라도 간단하게 한잔하고 그리고 바로 강남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택시 타고 이동을 해서 강남에서 다시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오리역인 세티즌 본사가 있는 오리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는 잃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을 꼭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어느덧 다 와서 또 찍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찍을 때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이 됐는데 저는 가볍게 찍으면 인식이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인식이 잘 됐고요. 나오니까 좀 후석지근해지는데요. 주변에 편의점, 뭐, GS25시나 패밀리마트에서는 이런, 유심 카드를 가지고 티머니를 이용해서 GS25시나 패밀리마트에서는 뭐, 음료나 뭐, 먹을 거 간단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가서 한번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분당 오리역에서, 예, 서울 강남의 선릉까지 와서 이렇게 패밀리마트를 찾아서 왔습니다. 아, 패밀리마트나 아니면 GS25시를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티머니라는 이런 마크가 있는데요. 이런 티머니 마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음료수나 뭐 기타 여기 파는 모든 것을 그 티머니 충전된 금액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뭐 현금이 없다 그랬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죠. 지금 들어가서 한번 진짜 사서 결제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에 좋은 비타 500 두 병을 샀는데요. 진짜로 결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재해주세요. 티머니로 할 거거든요. 지금 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커피값은 분위기 승리가 큰 일이 알아서 다 관리해 주니까요.
상품의 기본을 건강에 필수. 안철수용세 V3 산고 클리닉. 도시라 솔파미레 도시라 솔파미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로 정말 티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동을 해서 이번엔 택시를 한번 티머니를 이용해서 택시를 타서 결제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티머니 택시를 이용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택시 위에 보니까 카드택 티머니 카드택시라고 써있는 이런 판넬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타셔야지만 티머니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도 티머니 로고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타셔서 티머니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려고 한다고 택시 기사분께 말을 하면 얼마든지 티머니로 결제가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혹시 티머니로 이렇게 교통카드로 그 택시 그 결제를 하는 분들이 많나요? 많죠. 아, 많아요? 아, 혹시 휴대폰 을 이렇게 찍는 것도 혹시 보셨나요? 휴대폰으로? 못 봤어요. 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네. 아, 이게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아무래도 결제를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나으시죠? 아니, 물론 수수료가 안 네. 나가니까 네. 현금이 낫겠지만 네. 그 손님이 원하면은 하는 거죠. 예. 어, 내가 알기로는 뭐 요 기본적인 거리는 예. 그 수수료를 안 받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네, 하고 티머니에서. 아. 뭐 수입 면에서 볼 때 그 현찰만 가지고 다닌 사람보다도 현찰 없어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승차율이 높아지겠죠. 네. 지금 일부만 달려 있는데 전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달려 있어요 지금은. 아,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서울시 방침이 에, 모든 택시에 다 설치를 한다는 거지. 아. 앞으로. 네, 지금 제가 테스트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번 휴대폰을 꺼봤거든요. 휴대폰을 꺼도 이렇게 티머니로 결제가 가능한지, 왜냐면 배터리가 없거나 그럴 때 혹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배터리를 끈 상태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을 1번, 2번.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네, 이제 찍으면 될까요? 네, 찍어보겠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아, 네, 정상 처리가 됐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수증까지 간편하게 나와서 뭐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버스를 타서 한번 티머니를 직접 이용해 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강남역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버스편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버스를 지금 바로 타서 티머니가 잘 이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요. 네, 지금 두 명분을 찍어서 아까 3,400원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버스까지 이상 없이 또 전원을 꺼도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제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잔액이 아까 15,000원을 충전했는데 얼마가 남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티머니를 클릭하고요. 티머니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왑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기 때문에 조회하는 기간 동안 패킹 요금이 좀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간단한 이게 통신 요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통신 요금은 뭐 SKT 같은 경우에는 만원짜리 정액제나 아니면 KT4 같은 경우에는 5천원짜리 정액제 그런 거 사용하시면 충분히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 가능 잔액은 총 5,500원이 남았고요. 네, 보시다시피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충전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충전소 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충전소를 보기를 클릭을 하면 각 지역별로 지금 분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패밀리마트나 GS2050 위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리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찍고 다시 오리역으로 왔습니다. 네, 티머니를 이용해서 뭐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저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티머니를 한 2만 원 정도는 충전을 해놔야 되겠다는, 비상금으로 충전을 해놔야 겠다는 생각이 무척이나 들었고요. 이전에 3G 휴대폰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유심칩을 간단하게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신 3G 휴대폰을, 해틱 같은 경우 3G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간단하게 일단 뭐 네이트나 아니면 쇼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자기 휴대폰이 지원을 하는지 지원을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신다면 한번 좀 가장 간단하게 충전 정도는 해놓으셔서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